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안심해 오인주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에는 소위 돈 되는 지역 시세 차익 확실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작은 호재에도 벌써 들썩이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춘 새 아파트의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에서 벗어난 도시의 경우 토지 분양에 돈이 또 몰리면서 그야말로 투기장을 방불케 한다더라고요. 네,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 함께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 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많고 많은 집들 사이에 내 집 마련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변동성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화사하세요. 네, 너무 네, 예쁘세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께 나타나신 것 같아요. 좀 오늘 머리가 좀... 마이콜 있죠? 그 둘리에 나오는 네. 마이콜 머리라서 좀 제가 조금 불만족스럽긴 한데 이 시간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죠? 오늘은 02-2077-6393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신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죠. 관악구 봉천동 보람의 삼성아파트 32평형에서 20년째 거주 중이고요. 강서구 마곡동 수명산파크 2단지는 작년에 매입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한 곳을 매도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생각 잘하셔야죠. 양도세 문제. 미래 가치에 따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면은요, 보람의 삼성 아파트 20년. 이거는 뭐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2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20년 전에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16년에 마곡동에 있는 수명산파크 아파트를 사셨고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그냥 단순히 가격, 돈만으로 따졌을 때, 양도소득세로 따졌을 때, 자, 이 아파트 파셔야 되죠. 자, 이 아파트가 파셔야 되는 이유가 그냥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에요. 가격대가 그냥 평탄하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자, 실거주 중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크게 투자 가치로서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요. 이미 거주하셨고 20년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2016년에 매입하셨으니까 2019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걸 파시고요. 자, 양도세 때문에 지금 전화를 많이 주세요.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가요.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갔어요. 비과세 요건도. 자,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거든요. 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무 거주 요건 안 들어가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무주택 세대주. 이게 무주택자인 분이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분양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계약도 같이 포함입니다. 근데 분양 계약한 거는 몇 년 후에? 그렇죠? 입주할 거잖아요. 몇 년 후에? 자, 3년 후에 입주할 거다. 그러면은 뭐 한 2019년 정도에 입주할 거다. 자, 이런 분들도요.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근데 두 가지 아파트 중에서요. 지금 수명산파크가 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자, 제가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보면은요. 자, 지금 보람의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거주한 것 치고 사실 여태까지 기간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마곡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곡동 수면산파크.
자, 마곡은 또 대기업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집값 상승세도 탄탄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수혜 받아볼 수 있을 걸로도 전망이 되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가격 많이 올랐어요. 가격 올랐는데 앞으로도 가치가 보면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한 게 장점이에요, 오히려. 자, 지금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멀지는 않고요. 자, 우선 마곡지구가 업무지구와 같이 있고요. 비싼 아파트, 가격 받쳐주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도 타이밍은요. 삼성아파트는 지금 매도 타이밍 지금 잡으시고요. 자, 수명산파크는 2019년 이내에 매도 타이밍 아니다. 이걸 파시고 언제든지 파셔도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주택 파시고 내년에 파셔도 내년? 그러니까 2년은 보유하셔야 되죠. 2016년에 사셨으니까 2017년, 2018년 이후에 2018년 만 2년 되는 시기 지나서 파시게 되면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입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양도세 문의 전화 참 많이 오거든요. 두 가지 아파트 각각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람의 삼성 아파트는 바로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수명산 파크 2단지는 2년 지나고 좀 매도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네네. 제가 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한신 휴플러스 25평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걸 지금 매도를 언제쯤 하는 게 적절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매도 네.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매도 타이밍 참 잡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정확하게 뭐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한신휴플러스 언제 매입하셨어요? 아, 저는 처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20년 되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은요, 파세요. 매도 시점 잡으셔야죠. 여기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네. 지금은 제가 지금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인 상황이 네.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네. 3년 안에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양도세를 많이 네.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앞에 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시청자분 질문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네. 20년 거주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에 매입하셔서 거주하고 계세요? 아, 지금 네. 지금은 전세로 네. 살고 있는데 지금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의왕시예요. 네. 의왕시에 두 군데인데 백운호수예요 아니면 백운이에요. 백운이에요. 네. 자, 백운호수예요. 그거 좀 프리미엄 좀 붙었죠. 네네. 네, 한신 휴플러스는요. 맞아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그냥 매도하세요. 이것도 사실 말해서 20년 정도 했으면 그만큼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린 건 아닌데요. 최근 네. 제가 2015년, 2016년 초에 2016년 네. 초부터 해서 작년까지인가 제가 방송에서 이 근처에 있는 다세대를 매입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파트를 사시라고.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때 사라고 한 이후로 1억 이상이 올랐대요. 맞나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은요, 그냥 매도하세요. 입지는 좋아졌어요. 이 9호선이 이 지역을 살렸어요. 사실 거주 환경은 좋진 네. 않아요. 그쵸? 네. 옆에 네. 다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밤에 되면 무서워요. 그쵸?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입지는 초역세권이지만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덜 올랐어요. 하지만 앞으로 네.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그냥 파시고요. 파시고 전세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백운호수에서 또 좀 공기 좋은 데서 사시다가 또 다시 한번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내년 여기 9월이 만기예요. 그 전세가. 네. 그러면 그냥 내년 9월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요즘은 있잖아요. 네. 실입주 하실 분들이 자,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전세 끼고 갭투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한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매매가하고 네. 전세가격하고. 자, 그렇게 계약 진행을 해놓으시고 실입주 하실 분들
좀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자기가 직접 실입주하고 찍어둔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도 사놓고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쪽 전세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파셔도 되니까. 왜냐? 여기 9호선 역세권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당산역 있는데, 2호선, 9호선 라인 있는데 굉장히 집값 많이 오르고 있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신축 아파트는 거의 강남 수준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지죠. 그러다가 이쪽에 왔던 사람들이 이쪽을 못 찾고 너무 가격대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요. 왜냐? 9호선이잖아요. 그쵸? 자, 9호선이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끼고 매입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실 분들도 눈여겨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 매도하세요. 아, 그래요? 예, 네, 매도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20년이면 참 오랜 기간인데 시청자님 좀 매도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밀려서요.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시죠.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로얄 듀크 아파트와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 풍부합 3차 아파트죠.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둘 다 경기권대에서 핫한 지역이에요. 나 부동산 좀 알아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여기 뭐 거의 신도시급이죠. 보금자리 주택인데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조금 가격은 주춤해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 면에서 5호선 연장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자,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이거를, 자, 이게 이, 지금,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지금 혜택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제외됐느냐. 자, 파리 부동산 정책에서요. 2013년도에 매입한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요. 그 주택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예요. 자, 그 기준 또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2013년 4월 1일부터 하반기까지죠. 12월 말일까지 자,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거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죠. 자, 조건이 있죠.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20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때 미사 보금자리 지구뿐만 아니라, 자, 일산에 지금 가격대 많이 오른 데 있죠. 삼성지구, 원흥지구,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위례, 마고, 동탄 이신도시. 미분양 물량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2억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격대 많이 올랐죠. 가격대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2016년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2013년도에 매입을 했을 거예요. 이때 분양을 했거든요. 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예요. 근데 언제부터냐 시점은 2013년에 분양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입주, 그러니까 잔금 치른 날부터 5년이니까 2021년까지 이거는 주택세 포함이 안 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만약에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2013년에 사신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가세요. 어차피 5년 되는 시점 아직 멀었고요. 자, 5년 지나고 나서도 기존에 있는 직전 연도에 있는 시세에서 거기까지는 또 비과세니까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요. 잠깐만, 아까 어디시라 그랬죠? 자, 미사 강변이랑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 아파트입니다. 수지 아파트요. 수직으로 가야 되나요? 수지 동부 3차 아파트네요. 수지 동부 3차요. 자, 수지 동부 3차 아파트.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신분당선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가격대가 계속 평탄해요. 대신 여기는 규제 제외 지역이에요. 규제 제외 지역이거든요. 규제 제외 지역이라는 게 뭐냐. 아무 적용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니고 청약 조정 지역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대신 가격대가 야금야금 오르는데 얼마큼 오르냐.
다른 데 서울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몇 개월 걸쳐서 오르고 있어요. 자, 여기는요. 매도 타이밍을 3억 초반으로 잡으세요. 왜냐? 자, 3억 초반으로 잡으라는 게 주변 환경 좋고요. 대신 지하철선 걸어서 그렇게 막 가까워 보이진 않아요. 여기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0분 정도 되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거든요. 성동역 주변에도 롯데캐슬이라든지 분양가가 높았어요. 주변에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들어섬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똑같은 거예요. 실거주인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딱 갔는데 아뜨거 하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게 광고 효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때문에 내 아파트가 광고가 되는 거예요. 묻혀있던 아파트가 알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억 초반까지는 제가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3억 초반 되면은요. 지금 아마 3억 이내일 거예요. 실거주자들을 눈여겨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초반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받고 싶으시다면 3억 넘어가면 그때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사는 2013년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아니요, 있는... 아니요. 2013년이 아니죠. 2021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고. 그리고 5선 개통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 개통하고 나서 파셔도 괜찮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고민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성동구 행당 한진타운 44평형과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11단지 17평형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뭐 서울권 내에서 매수 선택 고민입니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참 네. 평수도 굉장히 다르고요. 네. 위치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고요. 지금 행당동 한진 아파트는 20, 30평대 아파트에 비해서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금 30평대하고 40평대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40평대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세권인데요. 최근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분양가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 주변에 있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딱 찾아보니까 여기가 너무 쾌적한데 가격대는 경기도권 일기 신도시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대가 상승하긴 했는데 지금도 주춤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거주 목적에서 제가 보기엔 실거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에서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자, 두 번째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11단지입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참 많이 들어온 그런 아파트거든요. 제가 막 사라고 했던 데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 보시고 네.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상계주공 11단지. 자, 노원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어요. 서울시, 그 다음에 교통 편하고 학군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어서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죠. 거기다 소형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괜찮은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는데, 자, 여기 좀 억울해요. 여기가 노원구가 조금 억울한 게 4만 세대 재건축 세대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투기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투기지역으로 묶었어요. 근데 대신 가격대는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거든요. 자, 이거 아파트는요. 어차피 두 채 갖고 계시면은요. 이거는 그냥 재건축 바라보셔야죠. 주변에. 자, 이것이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상계 뉴타운 개발되고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군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갖고 계시는데 그냥 갖고 가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재건축 되려면 지금부터 30년이 됐어도 지금부터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자, 10년 기다린다면 준공공임대나 그냥 공공임대로 8년, 10년 갖고 가셔서 비과세 받으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상계주공 11단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서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김연아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전화 예약 후 개별 상담이니까요. 02-2077-6393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 김연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